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다시 한번 FOMC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경계감에 밀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현지에 대한 분위기들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해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스닥 증시가 또 많이 빠졌네요. 네. 어땠습니까? 역시 FOMC 앞두고 경계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7% 하락, 나스닥이 2% 하락, S&P 500이 1.3% 하락했습니다. 거의 뭐 모든 전업종 다 빠졌고요. S&P 500에 속해 있는 일부 몇몇 종목들만 오르고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IBD를 측의 의견과 언론들의 의견을 좀 보면은 웰스파고 측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견고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23년이 아닌 24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23년에 발표 시에는 연말에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워치에서는 파월이 이번 FOMC에서 피벗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인상을 언급하고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최근 랠리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곧 실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랠리는 지난해 폭락장 이후 1월 효과와 쇼커버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이 30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채터드 측에서는 최근에 주식시장 낙관론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최근 이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은 역시 쇼커버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우선 투자 은행과 외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FOMC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웰스파고 쪽에서 올해 금리 인하 안 한다.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내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웰스파고 측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24년 정도에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지금은 고용시장이 너무 강력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가지고 월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뭐 없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알던 얘기인데 조금 더 시장에서 간밤에 좀 더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더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마켓워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뭐 얼마나 올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발언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피벗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는데 안 좋게 보네요. 언급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지금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의 상승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23년이 아니라 오히려 뭐 강성 발언을 한다면 24년까지 금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것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피벗 가능성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큰 악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아무 발언을 안 하면은 차라리 좀 나을 것이고 차라리 네네. 뭐 강성 발언이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25BP는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향후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시장은 거기에 뭐 어떻게 뭐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파월 의장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전문가께서 시나리오별로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을 때 좀 더 안 좋은 거다라고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또 이 뉴욕 증시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좋게 얘기하다가도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또 뒤집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 후회할 거다 뭐 이렇게 이러는데 뭐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다 뭐 이런 거라고 해석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모건스탠리는 네. 결국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너무 월가 측에서는 연준에 지금 맞서고 있어가지고 그 이번 랠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후회할 것이다. 뭐 결국에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입니까? 아니면 계속 올 한 해 동안 약간은 좀 약세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랠리를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뭐 랠리가 나오면 그때의 어떤 코멘트가 나오겠지만은 네. 최근에 뭐 이제 보면은 월가 측에서도 작년 뭐 재작년서부터 보면은 장기적인 전망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만 좀 보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다 보니까 뭐 국내 증권사들이나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전망밖에 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러한 분위기에 조금 더 순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볼 텐데요. 이쪽에서는 S&P 500 지수를 3000까지 내려간다. 지금 4017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1000포인트나 내려갑니다. 자, 밀리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나요? 이게 지금 3000선까지 내려간다는 게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올해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아니고 결국에 어느 순간에까지는 3000선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아니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주식시장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처음에 전문가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올해 안에 3000까지 내려가는 줄 알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조심하자 정도로 해석을 적당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SC 쪽에서 스탠다드 차타드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낙관론이 지나치다. 오늘은 뭐 다 좋은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스탠다드 차타드 관점에서는 시장 대응하려면 현재처럼 이렇게 종목 싸움 계속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은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월가 쪽에서는 낙관적이지 않느냐. 뭐 피벗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나 올해 말에 그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현재 먼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역시 나빠질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은 결국 쇼커버링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주가 너무 급락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어느 정도는 다시 공매도를 다시 환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좀 궁금했던 것이 숏 커버링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어제 또 워낙에 쎘다가 또 간밤에 또 확 딱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어제 이제 뭐 차익 매물이 나온 것도 있지만 네네. 그거 빌미로 제공한 거는 역시 FOMC가 크지만은 저는 어제 포드가 이제 네.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어요. 전기차 머스탱 마하르 같은 경우에. 잘 팔리는 거라고. 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만 이제 가격 인하를 했지만은 네, 네. 그렇게 뭐 포드까지 이제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교할 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차가 좀 덜 팔릴 수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좀 빠진 것도 같고 네. 아무래도 같이 이제 출혈 경쟁에 들어가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전망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도 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서는 출혈 경쟁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포드도 네.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GM이나 현대차, 기아도 결국에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다 이제 가격 인하를 하는데 우리만 가격 인하를 안 하면 결국엔 판매량에서 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은 좀 덜 먹더라도 결국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이 결국엔 주가에는 뭐 결국엔 마진 싸움인데 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간밤에 나왔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 반도체 회사랑
중국의 화웨이랑 네. 네, 거래 중단한대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악재인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현재 뭐 그게 어떻게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네네. 측하고 그거는 검토죠, 네. 검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짚어준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하락 추세는 뭐 계속 될 것이에요. 뭐 그걸 모르고 주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측의 얘기는 중국 측 과의 어떤 그것도 수출을 중지한다. 뭐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또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균형감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럼 국내 전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하락을 예상하십니다. 뭐 미국 증시 동조화 되는 겁니까? 네, 뭐 어제도 이제 뭐 미국 증시 상승했지만 하락할 것이라고 봤고 오늘도 이제 조정이 기다리던 조정이 어제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고 네, 있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초에는 조정,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조금 뭐 느긋한 마음으로 조정 기다리면서 뭐 일단은 장중에서 분할 매수는 대응은 가능한데 뭐 급속 오후장에 결국에는 급격하게 빠지면은 그 다음 날로 좀 밀어볼 수도 있고 너무 지금 여기서 섣불리 달려들지 말자.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현상을 보고 네.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증시 투자자들도 약간은 관망세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이제 오후장의 흐름까지도 좀 길게 보면서 오늘 한번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